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2월 4일 한 주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 비교적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0.29% 상승, 나스닥 0.23% 상승, 반도체 지수는 0.01% 하락, 독일도 0.45%로 전고점 인근에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주요 미국 종목들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자면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약세고요. 테슬라가 4.6% 상승입니다. 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CEO는 주가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인텔이 2.3% 상승,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대 상승입니다만 공장에서 정전이 일어났다, 이러한 부분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게는 수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니콜라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하락했는데요, 오늘 반등했습니다. 2.35%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이자 백신을 1억 명분을 출시하기로 했는데요, 절반으로 축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2.27% 하락이고요. 모더나는 9.6% 급등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보잉 최근에 이제 백신 기대감이라든지 물론 코로나 확산세가 우리나라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여행주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1100원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원화 강세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환율과 지수는 반비례하거든요. 그 부분 계속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은요 우리나라 시장은 양호했습니다만 업종별로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게임주에서 컴투스에서 중국 외자 판호를 취득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이 이제 한알령 해제하는가 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게임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강세, 자동차 강세, 이렇게 가는 섹터만 가는 차별화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를 보였던 그런 전일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은 비교적 쉬어가는 양상인데요. 자, 여러분들께 화요일날 매수 의견 드렸던 JYP가 전일 10% 이상 강한 상승세 보이니까 단기적으로 3일만에 상당한 수익률 여러분들께 또 안겨드릴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고점부에서 전일 조금 매물을 받는 그렇지만 양호한 그런 흐름이었고요. 신고가 랠리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와 현대차가 전일 상당히 강세 보이면서 4개월여 횡보하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196,500원으로 마무리되는 초강세 보였던 전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기전자,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그리고 중국 관련되어 있는 소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게임주들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데요. 자, 어저께 내지는 미리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면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10% 이상씩의 강세를 가져왔기 때문에 바로 즉시 매수하기보다는요 조금 눌림목을 기다렸다가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전일 매수하자마자 또 상승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요 모양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락하는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이것이 추세 전환의 스타트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에 집중을 하시면요 최근에 너무 많이 오른 섹터는 조정에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저러한 한전과 같은 종목, 그죠? 그리고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는데 탄탄하게 하락 추세 돌려내고 조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현대건설 같은 종목도 반등 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은 부담스러우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신풍제약이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으로 강하게 반등하면서 추세 다시 복귀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비교적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존의 BBIG라 그러죠. 인터넷 기업들, 언택트 기업들이 조정을 계속 좀 받고 있으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카카오를 계속 매수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여전히 상승 기대감 있습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카카오가 탄탄하게 다 받쳐놨습니다. 자, 이러한 모양들이 시장이 양호해지고 어떤 조그만 이슈만 나오면 어떤 식으로 변한다? 그렇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셀트리온 제약이 급등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전, 그죠? 탄탄하게 받쳐놓고 그 다음부터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저런 모양들 한번 잘 익혀놓으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 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5G 섹터도 돌았을 때가 됐는데요.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가지 못한 섹터 중에 5G 섹터가 있으니까요. 5G 섹터 중에서는 에스테크를 닥터케이는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렸는데요. 에스테크 그리고 KMW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자, 서진 시스템과 다산 네트워크와 같은 종목도 벌써 추가 상승을 할수 있을 만한 힘을 충분히 다져놓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이 상당히 최근에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인데요. 부진하다고 말하기도 좀 못합니다. 상당히 워낙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여전히 우상향은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자, 지금 현재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는데 550몇 조입니까? 통과를 했는데 그린 뉴딜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축소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니 조금 주춤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그 예산안 발표 전부터 조금 아직까지 추가 상승 강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보십시오. 워낙 많이 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추세가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대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린 뉴딜 섹터는 그 규모가 엄청나고 아주 오랫동안에 지속 가능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조 바이든 당선자가 또 추구하는 그런 쪽도 환경 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 관심 있게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자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가고 저는 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매매하는 분은 어떨지 몰라도 아직까지 중장기 매매하는 분은 고점에서 새롭게 평가익이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닥터케이는 매매를 잘 하고 있다. 셀트리온 제약에서 61% 수익 내고 이제 셀트리온으로 갈아타서 상황 봐가면서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매매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고,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챙겨보시고, 나머지 동생들이 좀 강하게 간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강하게 간 반면에 셀트리온은 올라가면 자꾸 매물 압박을 좀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의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해주시면 땡큐. 카페 링크 방송 안내에 걸려 있습니다. 나중에 수익 현황이라든지 유료 회원 모집에 대한 부분은 찬찬히 한번 챙겨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번 낫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보여드립니다, 그냥.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자, JYP가 43,000원권이 전고점 인근이거든요. 조금 추가 상승의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자, 어저께 제가 사진 한 장을 받았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이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아침 방송에 닥터K 방송을 시청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그런 분이 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닥터K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개인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 뒷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더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전일이었어요. 자, 시장 갭 상승 출발입니다. 와, 시장 진짜 강해요. 너무 이렇게 올려. 자, 전고점, 전일 고점, 갭 상승으로 돌파했으니까 양호. 전일 고점만 지지하면 별 무리 없이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 오늘 390억 코스피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은 신경도 안 써요. 기관은 계속 매도 나옵니다. 자, 펀드 환매 물량. 계속 섀도하고 있다. 자,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겁니다. 닥터K가 이제 방송 만으로 4년 차고 이제 내년이 되면 12월이니까요. 5년 차가 되는데 아침 방송 결방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죠? 어저께 수능이니까 어쩔 수 없었고 통틀어서 아침 방송 결방이 한 4번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4년 동안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어저께 좀 처질 때 던졌다가 다시 매수했거든요. 그죠?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1.5% 상승, 하이닉스는 3.5% 상승입니다. 와우.
자,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도 3%대 상승. 현대차, 기아차 0.5%대 상승. 자, 전일 초강세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린 뉴딜 쪽으로 조금 매수세가 잡히는 것 같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여전히 양호. 자, 현대건설 2%대 상승합니다. SK텔레콤도 통신주, 못간 통신주가 돌아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자, 신세계 여기 박스권 하단 부위 매수 의견 양호하고요. 한전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2.8%대 상승. 분봉으로 자꾸 보고서면 안 돼요. 일단 절반 매도입니다. 자, JYP도 10% 매수. 그 다음날 올라갔다 흔들립니다만 지지권에서 또 매수. 매수 물량, 보유 물량 늘리고 난 다음에 급등. 그죠? 적당히 비중 축소. 나머지 부분은 들어갑니다. 야, 렉이. 기분 좋게, 뭐야, 기분 좋아. 아, 어저께도 JYP, 그죠? 초반에, 이게 앞전 상황과 연계를 저는 하기 때문에, 앞전에도 가다가 팍 밀린 게 있었기 때문에, 전이 초반에 좀 던졌거든요. 여기서 딱 밀릴 때. 물론, 가지고 있는 나머지가 올라갔으니까 양호한데, 그죠? 일종의 흔들길 수도 있고요. 욕심 안 부리는 겁니다. 그죠? 챙기면서 가야죠. 아주 못된 행사몰이를 하고 있어요. 죽는 척하다 털어올려요. 자, 한전도 반등 시도 나옵니다. 한전과 같은 종목은 슬쩍 사 들어가도 무리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 되고자 시인성 좋게 한번 해보려고 노력 중인데요. 뭔가 하면요. 오늘 추천한 종목을 이렇게 표시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송 들어와도 조금 인지하기 좋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하면 좀 낫습니까? 아, 오늘 닥터K가 한전을 추천했는가 보다. 이렇게, 그죠? 한전 추천합니다. 한전 추천합니다. 자, 연말까지는 들고 가도 별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점 매수 중장기 그죠? 저는 중장기를 원래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거의 많이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중장기 종목, 제시했던 종목들 다 날라갔어요. 8월 2일 날 제시한 종목. 나중에 방송 말미에 아니면 여기 상단에 추천 영상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중공업, 이마트,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 전부 다 매수 단가 위입니다. 야, 지수가 올라갔는데 그러면 다 올라가지? 그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중장기의 포인트가 어딘지 여러분들께 도움될 겁니다. 나중에 방송 한번 챙겨보십시오. 자, 현대건설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죠? 키 맞추기 양상으로 갈 거거든요. 지수 양호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추천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좀 보기가 좋다. 1번 눌러 예, 이야. 말할 때못 들으면 뭐 추천했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한전 아침에 방송하기 전에, 개장하기 전에 추천드렸는데 양호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셀트리온. 양호. 퍼펙트한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자, 사진의 주인공, 방송 보고 계신다. 지인으로부터 닥터K를 소개받고 아침에 계속 방송 보고 계신 구독자, 지금 보고 계시면 7번 눌러 예이야. 저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손해될 거 없습니다. 야. 본인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부인이 찍어서 저한테 줬다 그랬으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자, 상당히 양호한 흐름 자, 포스코 현대제철 고려아연과 같은 철강 금속 양호 야 이것도 조선주가 날아갑니다. 조선건설도 비교적 양호 통신도 양호 자, 증권주 추가 상승합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양호. 게임주도 오늘까지 일단 양호. 자, 전일 강하게 올랐던 엔터는 차익 실현 물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시장 0.16%, 0.18%로 전일 장 후반에 흔들렸던 부분 다시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한 판단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국인이 매도 강하게 하지 않고 선물, 현선물, 특히 코스피 강하게 매도하지 않고 월선 이탈하는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계속 고고고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대로 의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수익 현황 여러분들께 잠깐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 하단에 팀K 수익 공개 들어가셔서 한번 챙겨 보시면 되고요. 직장인인데 11월 수익 공개, 와우, 판타스틱, 그죠? 5,240만 원 수익입니다. 자, 전일도 챙겨 갑니다, 그죠? LG화학, JYP, 셀트리온. 어저께 휘청할 때 던졌다가 다시 사놓거든요. 다시 샀는데 또 올라가거든요. 그죠? 천천히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가만 들고 있는 것보다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매수매도, 지지에서 매수, 매수, 저항에서 매도를 할줄 아는 그런 트레이딩이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곰곰이 나중에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뭐 매일매일 종목을 순환시키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통신주, 건설주 갈수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갑니다. SK텔레콤. 신세계. 24만 돌파하면 이제 열리는 거거든요. 신세계 홀딩입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 가만 들고 있었으면 어떻다? 한달 내도록 그냥 그 자리에요. 한달 내도록 그 자리라니까요. 그 자리에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죠? 24만 그 자리에요. 그런데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지지에서 매수, 저항에서 매도. 이걸 세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더 나은 트레이딩이냐 말이죠. 그죠? 오늘 추천드렸던 한국전력도 양호, 현대모비스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어저께 샀는데 대번 올라가. 그죠? 지지권. 그죠? 왜? 현대위아도 차익 실현해 버렸고 현대위아도 잘 갔어요. 현대위아 차익 실현해 버립니다. 여기서 매수, 그죠? 차익 실현해 버리니까 현대차가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재반등합니다. 그때 현대모비스가 못 갔거든요. 여기 지점입니다. 오케이, 키 맞추기 가겠네. 매수 퍼펙트. 레기 요 레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간만 들고 있는 것보다 100번 낫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단타 조장 아니에요. 시장이 잘 가는 듯 해도 아주 빠른 순환매가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템포를 잘 맞추고 크게 박자를 잘 맞추지 못하면 별 수익 없어요. 그죠? 꼭대기 잘못 물리면 덜렁 손실로 물려서 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양호 홀딩.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양호하게 계속 가니까 형도 셀트리온도 갈 것이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카카오 갈때 됐거든요. 갈때 됐습니다. 카카오. 자, 어저께 현대차가 7%씩 갔다면 카카오도 한번 가자, 이거죠. 카카오 반드시 편입해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모양이 더 괜찮아요. 네이버 카카오는 단순한 인터넷 기업이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방위적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방위적인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거대 공용 기업이 될수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우수한 기업입니다. 카카오 매수 의견입니다.
현대건설도 보면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이 계속 매수에 들어오거든요. 뭐 오른 게 없으니까 이거 할 만하다 이거죠. 오른 게 없어. 이제 돌려내거든요. 여기 포커싱을 딱 잡아야 돼요. 여기 밑에 질질질 싸고 있을 때 들어갈 게 아니라 딱 돌아서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니까요. 똑같아. 이거 밑에 질질질 헤매고 있을 때 들어갑니까? No. 딱 올라타면 들어가요. 그죠? 갑자기 기관이 슬슬슬슬 들어오잖아요, 그죠? 포트폴리오의 밸런스 차원에서도 저쪽 섹터가 너무 안 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신세계는 중장기 가능입니다. 중장기 가능. 한전도 연말까지 정도에, 그죠?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 홀딩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 셀트리온 4% 간다. 예야. 자, 유니슨이 닥터케이가 추천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양호입니다. 외국계에 계속 사들어옵니다. MSCI 지수 안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GIP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죠? GIP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가는 섹터만 가고, 그 가는 섹터라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니까 여기를 강하게 데리고 가고, 나머지 시원찮은데 지수는 양호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 들고 있으면 별로 영양가 없다 이겁니다. 와우. 웃어가. 누나 어디 아프냐? 왜안 보여? 아, 셀트리온 완전 퍼펙트. 좀 말을 못하겠어요. 아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나도 어저께 치과 갔다 왔는데. 왜냐하면 말안 해도 알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말안 해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알거든. 이 포트가 많은데 거의 다 뻘개요. 그죠? 와라 JYP. 아유,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됩니다.
우석아, 오늘의 추천주 이렇게 하니까 좀 보기 좋지? 형이 짠머리 좀 굴렸다. 밑에 바탕이 자꾸 움직여. 수소차. 좀 시원찮네요. 수소차만 시원찮은 게 아니라, 코스닥이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 5.4 간다! 와우! 야, 진짜 미치겠다. 이 카톡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흔들릴 때 던지고 난 다음에. 흔들릴 때 던지고 난 다음에 셀이 계속 눈에 밟힙니다. 5%만 매수. 다시 또 추가 10. 셀이 자꾸 눈에 밟혀요. 왜? 오늘 갈것 같아서.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죠? 왜 챙겨 먹었다? 아니, 갔다가 대박 어디 갔냐? 갔다가 대박 흔들리니까 챙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점 올리죠. 다시 사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자, 녹화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갭 상승 출발 이후에 1%대 코스피 상승이고요. 외국인은 매수를 멈출 줄 모릅니다. 코스피 1538억 매수 들어오고요. 선물도 1500개 들어오니까 지수 상승하는데 no problem.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인의 힘으로 일단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마 대만 공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전으로 인해서 공장이 셧다운 됐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원상 복귀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추가 상승하면서 지수 신고가 랠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교적 셀트리온 제약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나머지 섹터는 반도체 소부장 정도가 강세 보이고 전일 강세 보였던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주들은 조금 희비가 엇갈리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장 판단의 기준은 외국인 매수세 줄이지 않고 오일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시장 상황 맞춰서 홀딩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 보시죠. 닥터키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